안녕하세요. 대충영화 오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인스타그램 화면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영어회화라는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게시물이 50만 개가 약간 넘게 나옵니다. 보시면 뭐 50만 4,95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영어 관련 게시물을 검색해서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팔로우를 한다든가 또는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뭐 이런 일들인데요. 오늘 네,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잠깐.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좋아요를 자동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회화라는 해시태그로 나온 50만 개 중에서 100개에다가 하트를 누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하단에 하트가 있는데 마우스 포인터는 하트 바로 우 상단에 있죠. 그래서 마우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도 좋아요, 하트를 누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자동화 프로그램의 이제 위력인 거죠. 그래서 특정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 원하는 주제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팔로우를 한다거나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쉬운 좋아요로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그 파이썬을 배웠고요. 3시간씩 4일 과정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인데 좀 어렵긴 했지만 마지막 수업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활용하기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업무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단순 작업을 이제 자동화하는 것들인데, 블로그에서 뭐 서로 이웃을 추가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지금 인스타에서 뭐 이렇게 좋아요 누르거나 팔로우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또뭐 카카오톡을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카카오톡에 원하는 그 글을 이제 게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단순 꾸준하게 반복해야 되는 일을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업무 자동화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인스타그램에 영어회화라는 해시태그로 검색된 게시물에 하트를 누르는 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거는 뭐 그렇게 좀 어렵긴 했지만은 이렇게 실용 적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제가 추가로 이게 또 너무 많이 자동화 누르는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보통 뭐 1시간에 150개, 좋아요는 1시간에 150개, 그다음에 팔로우는 하루에 200개 이상 하면은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는 좋아요를 100개만 하기로 했습니다. 게시물이 영어 회화만 해도 50만 개나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0개씩 해도 뭐한달 내내 해도 3,000개밖에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화를 해서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 자동화, 그 중에서 인스타그램 좋아요, 특정 키워드, 특정 해시태그에 의한 결과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든 것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충영어 오쌤이었습니다.